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 왕국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뭔가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성취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과연 내 삶에도 적용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게 이루어졌는데 나는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이 저자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의 약속을 했는데 그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왕국을 너의 나라를 세워서 너의 왕국이 견고하게 해준다. 라는 그런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도 물론 잘했지만 다윗의 조상들이 잘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들이 잘했던 것을 다윗에게 이루십니다. 왜 이세에게 안 이루어지고 보아스에게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그걸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전쟁에서 정복전쟁에 다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겼다는 말 가운데 이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면서 여기에 지금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아람 소바, 하닥 이런 나라들을 다 쳐서 물리쳤다. 이 정복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이겼다는 말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데 그 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에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또 심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계속 복을 받을 것인가 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인가는 내가 받은 복, 그냥 복이 아닙니다, 절대.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이고,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거역적이고, 하나님 아니고 자기, 명예, 인기,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죠. 권력도 다 뺏어버리고,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신분주의, 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우선주의, 예, 하나님만을 예,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생각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키는데요. 이 사무엘하 8장 이야기처럼 강력한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모든 주변의 국가를 다 쳐서 멸해서 조공을 바치게 한 역사는 이때 이유 없어요. 이때가 제일 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 차지할 때가 다윗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시킬 때가 다윗이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제가 그림으로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노란 것에 있는 게 모압 쪽이 있잖아요. 모압. 노란 게 모압인데요. 그 모압의 왼쪽에 보면은 조그만 게 그 사해입니다. 그 사해. 그 사해 왼쪽에 왼쪽 땅을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람이라고 중간에 수리아 빨갛게 수리아돼 있는 수리아는 아람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아람의 그 바로 지금 갈릴리 호수가 조금이 나오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의 왼쪽 편 그쪽부터 저 되게 아말렉 하늘색 비슷한 옅은 하늘색 정도 그 땅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 이 회색같이 아니 재색같이 돼 있는 큰 영토 있잖아 지금 이 영토를 다 뺏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 작은 영토였는데 그래서 저 위쪽에 맨 위쪽에 보면 빨간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고요 맨 왼쪽에 아래 보면 애굽 강이 보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 뺏은 거예요 그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다윗이 이것을 이룰 때로 앞으로 넘어가는 1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11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 맞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선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창세기 15장을 열어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잖아요. 약속만 한 거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15장 들어가기 전에 12장을 먼저 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이 땅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13장 17절을 볼까요? 13장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둘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럼 어디까지냐? 여기 땅이 어디까지냐?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는 여기에 처음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이게 BC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2081년입니다. BC 2081년인데 지금 991년 1003에서 991년 사이 어떤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100년 그 뒤에 이 전쟁이 뭐 하루아침에 다 했겠어요. 몇 년 걸렸겠죠. 예, 뭐 6년, 뭐 10년까지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약해서 전쟁의 전체를 모아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은 후 약 11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애굽강, 예. 애굽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 애굽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라는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었다. 비로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보고 이 약속을 만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못 보고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중요해요. 믿음을 갖고 죽으니까 누군가 그것을 차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저 북쪽으로는 쫙 유프라테스 강 맨 위에 꼭대기 아래 보면은 하맛 있죠. 거기 하맛은 그 중간에 소바라는 그 수리아 아람과 소바하고 하맛은 전부 아람족 속 계열인데 아람족 속 그다음에 아람 소바 하맛이라는 이 세 개 나라가 복속이 되는데요. 이 하맛이라는 스스로 소바가 멸망을 당하니까 하마 사람은 스스로 와서 조공을 바치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갖다가 다 갖다가 스스로 조공을 바친다고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은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게 다 정복을 하게 되고. 그 밑에는 내 에돔 족속. 예, 우측 아래에 에돔 족속. 아래쪽에서는 아말렉이고 왼쪽에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뺑 눌러서 저 북쪽까지 아래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부터 아말렉으로 돌아가서 에돔, 모압, 암몬, 수리아, 소밧, 하마스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영토를 다 오늘 빼앗았다 얘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왜 다윗이냐? 그리고 왜 다윗 때 이게 이루어졌느냐? 다윗에게 하신 약속만 이룬 거냐? 그게 아니고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본토 친척 아비제딸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나는 당신 말만 믿겠다고 나는 우상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더 이상 안 섬길 거고 나는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땅이 드디어 1100년 만에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은 거죠. 네. 그래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하겠지만 왜냐하면은 다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은 다윗 때문에 그걸 멸하지 않았다. 다윗 때문에 그걸 살려주고 다윗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하신 약속도 있지만 내가 이 복을 받을 때 나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게 있었고 그 심어놓은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을 비로소 때가 되어서 내가 차지했으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항상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다윗에게는 하신 약속을 볼까요? 다윗에게는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 자, 사무엘하 7장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모든 원수들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하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약속을 이룬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읽죠.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 내 나라, 내 왕국이 견고하게 된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강에서 유브라덴까지 차지할 때는 이때 위에 없었어요. 이때 다 된 거예요. 이때 성취가 된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 어떤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은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아이고 복이야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그리고 그냥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또 심어버려요. 자, 보세요. 자, 8장에. 자, 막 빼앗았어요. 예, 빼앗았어. 그럼 빼앗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우선, 7절, 8절에, 아람 족속 하달 에셀, 아람의 소바왕 하달 에셀, 그 다음에 아람,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아람을 어떻게 했는지 7절, 8절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달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달 에셀의 곧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노슬 빼앗으니라. 노슬 많이 빼앗았대요. 금방패도 빼앗고 노슬 빼앗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요. 평행 본문 역대하 18장을 열어보세요. 아, 역대하 아니라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이죠. 역대상 18장. 역대상 18장 7절 8절.
역대상 18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굴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롯그릇을 만들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만 바친 것이 아니라 금도 은도 바쳐요. 다시 사무엘하 8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10절과 11절, 12절까지. 10, 11, 12. 사무엘하 8장 10, 11, 12. 시작. 도이가 저 맨 꼭대기 있는 하마다 동해입니다. 스스로 와서 막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그 조공 바친 사람입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의 문화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을 소방 루옷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군과 같이 드렸대요. 하닷에셀이 아까 놋 드렸다고 하닷에셀 먼저 드렸다고 했잖아요. 놋 드렸다. 금방패 놋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나머지 주변 돌아가는 모든 족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노략물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조공으로 바친 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착복한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 드리는 게 무엇 때문에 드렸냐?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 이런 거 보게 되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다. 응? 참 놀랍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너가 그렇게 잘했으니까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그 복을 자기가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날 텐데 누리지 않냐고 또 다른 다음을 위해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이 복을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렇게 구원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천국에서 지위가 높지 않아요. 천국에 가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솔로몬은 네, 엄청난 많은 이방신들을 다 섬겼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하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요 다윗은 전쟁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은 전쟁을 못해. 머리만 똑똑해. 쉽게 말해서. 응? 학문이나 논할 뿐이지 전쟁을 못했어요. 전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도 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잘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윗은. 근데 솔로몬은 그걸 못하니까 전쟁을 못하니까 결국에 그 약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그래서 그 딸들이 시집 오게 될 때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 신들을 섬기라고 신당들을 만들어줘. 그리고 온통 이기서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두동강이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때려주는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요거 안 되면 결국에 나중에 타락하는 겁니다. 영적 전사 귀신 모르고 영적 세계 잘 모르면 이 사람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지만 예, 하나님 사랑해서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은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도 수용 능력이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인간 중에 제일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가 전쟁 수행 능력도 대단할 건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 역대상 어디를 넘어가 보냐면 역대상 29장인가 넘어가 보세요. 역대상 아, 29장 맞네요. 역대상 29장.
1절부터 3절까지 역대상 29장 1절에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치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 위해 드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왕이 차지하도록 했던 것까지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나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도 왔으니 내가 누리나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로 왔으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나이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복을 받았더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후손 20대를 보장해버린 거라고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시오. 왜? 저놈이 내가 전쟁을 이기겠더니 지가 좋다고? 어? 사울왕은 전쟁 이겼더니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고 다니고 막 끌고 다녔어. 나는 이런 자야. 그리고 막 안 죽이고 막 끌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다고. 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으면서.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빼앗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예. 근데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 죽인 사건이 나와요. 자, 사무엘하 8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이 18,000명을 죽였을까요? 자, 역대상 18장으로 또 들어가 봐요. 주여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건 그렇게 안 나와요. 예, 역대상 18장 12절을 볼까요? 역대상 1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누가 죽였다고 나와요? 아비세가. 아비세는 나중에 결정적으로 한 번 더 살려줄 때 있어요. 다윗왕을 아주 다윗왕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비세가. 그 물병 가지고 왔을 때 하길라산에서 사울왕 때 예, 그 가져왔던 그 죽은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 사람 아니 아비세. 어? 요압 장군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근데 그 다 아비세가 전쟁을 해서 이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참전을 했지만 다윗이 위험한 일을 닥치자 다윗 죽으니와 잠깐 뒤로 가시라고.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세가 나가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아비세는 본 거죠. 자기가 주군으로 섬겼던 자가 아무리 타락해서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한번 충성을 맹세한 사람을 절대 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부하 장수 또는 그것을 마음속에 딱 새긴 겁니다. 전적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주군을 배신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내 목에 칼이 들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 지키다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일제 신사 참배 때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의 5%도 안 된 사람들이 다 배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나라를 쑥대밭 되게 한 거예요. 6.25 전쟁으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사람으로 세운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부강한 거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뭔 놈의 차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길바닥에 웬 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저희 집사람 얘기합니다. 저 차들이 다 놀러 가는 건 아니겠고 이 겨울에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전부 일하러 다닌다. 이 나라는 잘될 수밖에 없다. 무엇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좌우지간 저렇게 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기도하러 다니라고 이렇게 바쁘지만 어? 저 사람들 다 돈 벌려고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어? 다 그들 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렇게 자 이렇게 일하고 있다. 참 우리나라 어?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우리 세대는 뼈저리게 아니잖아. 뼈저리게 호랑불 켜고 살았잖아요. 나 어렸을 때 양푼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벼룩 잡고 살았잖아요. 오펫에서 가지고 여기 참 비슷비슷하면 무시 나왔잖아. 여기에 손이 터가지고 막 여기에 막 겨울에 되면 막 여기 빨갛게 막 해가지고 어쩌다 물 한번 태펴가지고 이 돌로 여기다가 떼베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 토제까지 그냥 이게 뭐 눈이 쌓여가지고 문 하나 열게 되면 그래가지고 문에 하도 추우니까 말이죠. 그 문풍지 옆에 앉으려고 쪼쪼를 하려고 말이죠. 이불 이렇게 두꺼운 이불 솜이불에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없어. 사실 미국도 이렇게 안 살지 못 살아요.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요.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너무 우리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킨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놈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고생을 했지만 사실 초기교회에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았지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는 참 이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세상에 육적인 것도 그렇게 해보려고 새벽밥부터 묶고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전세 우리나라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1위인가 그래요 지금.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서 안 된다 그냥 작파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구를 많이 했든지 자우지가 일본은 못 따라올 거예요 이제. 일본은.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것도 세계 1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생각이 저는 마지막에. 영적인 세계도 말씀과 영적인 세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서 어머 뭔지 신앙이 진짜 영적인 세계까지 다 뚫는 말씀만이 아니라 뭐 말씀이야 뭐 많이 갔으니까 말씀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뚫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했다고 하는데 다윗이 아닌 그 사람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거기에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쟁의 완전한 전쟁의 어떤 역군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완전한 쉽게 말해서 장수로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지. 그런데 골리앗을 쳐부심으로 말미암아 이락 스타가 됐지만 그 골리앗도 하나님이 물맷돌 갖고 했잖아요. 저 칼 갖고 싸운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기게 된 것은 다윗이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약점이 있었어도 그를 돕는 전사들이 장군들이 목숨 바쳐서 싸워준 거예요. 회개천국복 연구소를 합시다 그러면 목숨 바쳐서 싸운 사람들이 나와야 이것이 진짜 든든한 왕국이 되는 거지 혼자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 혼자 될 일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좌우지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결국에 그 충성된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되고
어느 날 베들레헴에 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블레셋의 영체가 그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장수가 거기를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다시 적진을 뚫고 와요.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참 그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먹고 싶다라는 그 역을 그것을 영화로 한번 찍고 싶어요. 그 장면을.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말이죠. 이걸 마시옵소서. 당신이 원한다면 왕이 원하신다면 제가 무엇인들 못 드립니까? 내 목숨 세 개라도 드립니다. 다윗에게 드리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고 말이죠. 감동. 어찌 이것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핀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또 본 장소가 어떻겠어요? 내가 이러니까 내 주군을 사랑하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 또 어디 있겠냐? 그치? 아니, 어디 있겠느냐? 우리의 능력만과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하장수도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평강을 찾으니까 15절 18절 이제 다윗이 행정과 관료 조직들을 세워서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관으로 요사밧을 세우고 제사장으로 엘르살 가문의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 아이멜렉까지 이렇게 제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기관으로 스라엘을 세우고 분하야 그 왕실 수비대입니다. 요압은 외부에서 전쟁하는 것이고 다윗친이 되죠. 그것은 분하야죠.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브렛사람들 두 개를 이렇게 관할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는데 대신은 뭐냐면 왕이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 자기 아들들을 정보를 다 알아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왕의 조언자처럼 그래서 왕의 일종의 고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서 그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갔다. 자기 아들들을 조언자로 세운다. 쉽지는 않겠죠. 명령이나 내리려고 그러지 자기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래. 참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든지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세워지게 되니까 다윗 왕국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최초의 나라이자 마지막 나라였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신본주의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변 나라까지 다 복속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심고 주여 우리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복이 아닌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정성으로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